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가 없는 아주 화창한 날씨네요. 이 차량은 2009년 넥서스 IS250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한 가지 사연이 있어요. 이 차주에게 방치되었던 이 넥서스 차량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량을 왜 방치하는 거지? 일단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와, 이 차 정말 좋아요. 제가 타봤는데 진짜 좋습니다. 와, 일단 제가 뭐 기능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차량을 딱 탔을 때 2009년인데도 외관에 전혀 손상이 없고 그냥 딱 봤을 때 광택만 좀 내놓는다고 하면 거의 거짓말 안 하고 준신체급에 가까운 아주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이는 이 BBS 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그동안 봤던 여타 BBS 휠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 예전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카피나 짜댕 짝퉁 휠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휠 자체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이것저것 한번 핸들을 잡아봤을 뿐인데 단 한 번만 잡아봤을 뿐인데 이야, 이 차 정말 좋구나, 그런 쾌감이 느껴지는, 자, 이 차량은 2009년 렉서스 IS250 차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만 들고요. 저와 함께 이 차량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차, 이 왜 이 좋은 차를 방치시켜서 왜 내가 사기 만드는 거야? 물론 나야 뭐 좋긴 하지만. 자, 전면부 본넌트 보도록 할게요. 그냥 깔끔해요. 자, 전면부 유리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냥 멋있어요, 차가. 이 차량이 지금 CC가 2500cc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제 뭐 소나타 K5보다 한 단계 위인데 지금 뭐 굳이 따지고 오면 G7 정도겠죠? G70 정도? 야, 이거 소스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차가 일단 좋아. 야, 일단은 야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차 이거 정말 좋아요. 자, 이게 운전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올드 감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현 시대와는 많이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 편의 시설이라든지 첨단 장비가 요즘에 준해 봤을 때 와,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정말 놀랍고 완벽한 차예요. 야, 이거 너무 나 일부러 앞잡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흥분된 마음은 잠시 가라앉힌 채 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BBS 오리지널인가요? 제가 수없이 많은 카피 휠과 짜등 휠을 봤지만 이 휠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런데 특히 가짜 휠 같은 경우는 이런 뒷부분 있잖아요. 이런데 마감이 되게 안 좋아요. 되게 허접해 보이고. 근데 얘는 이거 적혀있는 것도 메이드 인 저번이라고 적혀있어. 이 휠이 되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진짠가? 이분이 이거 진짜 끼신 건가? 야, 이거 BBS. 일단은 휠이,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가짜라고 해도 이 휠 되게 비싸 보입니다. 되게 신기한데? 이 뒤에 보면 렉서스라고 이게 브레이크 패드 맞겠죠, 여러분들? 브레이크 장치인데 브레이크 장치도 뭐 거의 브렘보, 내가 하는 게 브렘보밖에 없으니까 브렘보만큼 거대하고 육중합니다. 아, 야, 전체적으로 너무 좋다. 차가, 야, 2009년인데 타고 싶어. 이거 이전에서 지금 타고 다니면 안 되냐? 일단은 뒤타이어는 거의 수명이 다 됐습니다. 지금 트레이드가 거의 뭐 퍼뮬러 타이어 수준으로 변해 있고요. 앞에와는 틀리게 뒤에는 브레이크가 굉장히 약소하네. 왜 이렇게 허약하죠, 얘는? 자, 일단 앞에 브레이크가 무슨 저 보디빌딩 매니아 수준이었다 그러면 뒤에는 거의 내 수준인데, 말라깽이? 무슨 허수아비 수준? 자, 일단 브레이크가 굉장히 초라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옆에 보게 되면 스포츠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차주분이 사재로 달아놓은 거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일체감이 좀 없습니다. 이 차량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생뚱맞게 무슨 얼굴에 거대 왕점이 하나 붙은 것처럼 굉장히 어색하게 하나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식이 없어요. 외제차들은 대체적으로 부식이 없죠? 대부분의 수입차들, 특히 일본차들은 아주 철지철미하게, 아주 이놈들은 냉혈인간이야. 전혀 부식이 일어나질 않아. 아주 괘씸해 죽겠어. 렉서스, 토요타, 혼다, 모든 일본 앞잡이 차들이 대부분 부식이 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수입차들은 부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이 수출을 오래 하긴 했지만 대부분 수입차를 보게 되면 국산차와는 틀리게 부식이 아예 없어요. 대부분 100대 중에 100대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100대 중에 99대가 있어. 참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좀 아연 첨가라든가 기술력을 좀 더 덧붙여가지고 좀 부식 없는 차를 좀 만들어요. 네임밸류가 좀 있으면 뭐예요, 거기 걸맞지가 않는데. 자, 뒤태 정말 멋지고요. IS350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이 350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 이 차를 바이오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350이라 이러니까 바이오가 웃어버리더라고요. 왜 미스터 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거 250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아, 이 차주분이 엠블럼을 가짜로 붙여놓으셨구나, 그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거 뭐 잘 몰라요. 국산차도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 수입차를 알겠습니까. 자, 뒤쪽에 일단 굉장히 멋있고요. 이쪽 범퍼 쪽에 보게 되면 리플렉터가 원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원래 없는 건가? 근데 여기 이렇게 끼는 뭐 스위치나 구멍이 있는 거 봤을 땐 이 뒤쪽에 리플렉터 맞죠, 여러분들? 이야, 이 공부를 좀 해야 돼. 이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 후미 쪽에도, 아이, 가짜네. 가짜 100이고 두 개가 쌍으로 듀얼로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범퍼 뭐 가신 건가? 저기 102구는 그럼 어디 있냐? 아, 102구, 102구가 두 개가 있긴 있네. 자, 여기 보면 이 102구 하나,
그리고 뒤쪽에 배기구 둘. 배기통이 두 개 있긴 맞구나. 듀얼은 맞는데 이게 그냥 장식인지 아니면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범퍼는 맞나요, 여러분들? 야, 뭐 지금 야 이게 오리지널이 설사 아니라고 해도 되게 멋있네. 일체감도 완벽하고 뒤쪽 트렁크 위에는 자신의 강함을 뽐내기 위한 스포일러가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이 차량은 차주분께서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왜 방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방치했다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야, 이 상태가 되게 좋은데 일본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일 감정을 느끼기 전에 그들이 좋은 점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겠죠. 일본은 대체적으로 장인정신이 좀 투철한 것 같아. 그거 외에 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장인정신 하나만큼은 전세계 탑급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공업이라던가 자신의 일 같은 거를 이렇게 전수받고 그걸 후손을 양성하고 뭐 계승받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외국도 뛰어나지만 일본이 참 대단한 것 같아. 보면 배울 건 배워야겠어요. 일단 얼레벌레 본네트를 오픈을 했고요. 자, 지금서부터 엔진룸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이 무엇이냐, 이게 뭘 이렇게 갖다가 다 막아놔가지고 엔진룸을 볼 수 없게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덮개를 이용해 다 붙여놓은 걸 볼 수가 있네요. 아우, 괘씸한데. 자, 이런 구조들은 우린 대부분 뭐 에쿠스 오피러스급 거대하고 비싼 차량들, 고급 차량들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커버, 엔진 커버를 다 덮어놓는데 이 차량은 2500cc인데도 불구하고 다 군데군데 덮어놔가지고 마치 갑옷을 두른 듯 그 어디에도 요소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다 뜯어볼 수 없냐? 자, 이거 자 일단 뜯어볼 수 없다면 자 뜯어 고장났어. 야, 안 돼. 미안하다. 내가 너 이 차를 좀 부쉈다. 야, 미안하다. 자, 이 배터리가 일단은 회색 배터리가 껴있는 게 유독 눈에 거슬리고요. 저걸 제외하고는 뭐 곳곳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덮어. 이 뭐냐, 이게 갑자기 손을 대는 순간 나에게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덮기가 분리된 거. 아니, 손쉽게. 이거 뭐 고장난 거 아니냐, 이게? 갑자기 손쉽게 이렇게 덮개가 벗겨지지? 자, 일단은 어부지리적으로다가, 자, 일단 덮개는 벗겨냈고요. 자, 여기다 살짝 두고, 그 덕분에 우리는 엔진룸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왜 이러냐? 깜짝 놀라, 친구야. 자, 엔진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우리가 봤던 엔진룸과는 굉장히 구조가 틀린 형상을 볼 수가 있고요. 야, 이거 뭐 이렇게 꽈배기로 갖다가 꽈놨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꽈는 걸 볼 수가 있고 엔진 이거 전륜구동인가 차가? 여러분 이 차가 이게 전륜구동입니까? 제가 차를 이것저것 여러 대를 보고 차에 대해 관심은 없지만 이걸 몇 년 영상을 찍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냥 전륜구동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닐 수도 있죠. 저는 차의 전문가가 아니고 차의 리뷰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중고차 사가지고 해외로 수출 보내는 사람이에요. 자꾸 저한테 리뷰어라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는 지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개인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나도. 자, 일단 여기 보게 되면 이 청색 파이프는 아무래도 어떤 저 흡기, 강력한 흡기를 하기 위한 흡기 장치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이고, 이놈아, 안 당하지. 와, 이거 진짜 한번 뜯어보고 싶다. 이거 확 뜯으면 그냥 후두둑 하고 떨어질 것 같은데. 오, 히라우스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딱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딱 보면 견고해, 그냥 차가. 딱 보면 애가 이제 딱 부러지게 생겼고, 그냥 딱 보면 완벽해 보여. 그리고 지금서부터 2009년 렉서스 IS250 차량 저와 함께 실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뒷문을 제가 연 이유는 이 굉장히 더워요, 지금. 이 차 안이 거의 뭐 안직막 수준입니다. 이제 시작됐어. 드디어 이 폭염이 시작됐어. 이 미친놈의 폭염. 자, 하지만 굳굳이 맞서겠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요. 이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 위치 찾아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바로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차 좀으로 이 좋은 차를 왜 방치시켰지? 이게 뭐냐, 이게? 왜 너덜거리지? 어제까지 완전 여기 멀쩡히 붙어 있었는데? 뭐냐? 자, 깜쪽 같죠? 자, 붙어 있고. 자, 여러분들, 이 실내가 비교적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 딱 앉았을 때 어떤 안락함, 그리고 이 시동을 걸었을 때 어떤 이 차량의 차분함, 그리고 운행했을 때 어떤 그 야성미가 느껴지는 이 차량은 정말 완벽한 차량이다. 아이고, 내가 돈 있으면 이거 진짜 사고 싶은데.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키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자고요. 자, 이 핸들도 이 틸트가 오토 틸트가 돼요. 자동으로 이제 차주분께서 메모리하는 상태에 이런 식으로 뭐 조그 셔틀 같은 게 하나 달려있죠. 이런 기능도 굉장히 좋고요. 주행거리는 지금 206,303km.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전체적인 실내 한번 이렇게 감상하십시오. 얘 뭐냐 또. 일단
뭐가 하나 튀어나온 것 같은 게, 아, 음료수 거치대. 음료수 거치대가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문을 좀 닫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1, 2, 3단계에 시트 조절 장치가 배치되어 있고요. 이 메모리 시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야, 정말 좋다. 여기 뭐 온오프. 뭐지, 이건? 깜빡인가? 에이, 설마 깜빡이가 여기다 있지 않게. 이거겠죠, 깜빡이는. 그렇죠. 이게 뭐지, 이게? 어? 밀로 미세 조정인가? 어? 뭐지? 몰라! 아, 모를 때는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아, 일단 문을 닫고. 와우, 야, 이 느낌 너무 좋다. 야! 야, 여러분, 진짜. 와, 이 묵직한 이 느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무슨 일본 앞잡이 아닙니다, 진짜요. 저도 저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진짜 깔 게 없어요, 진짜. 와, 다시 한번 닫았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야, 정말 좋다. 환상적이다. 야, 진짜 대단하다. 괜히 일제일제 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이 만든 마감새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BMW 미니를 촬영을 했었는데요. 야, 그 차량은 틀리게 진짜 완성도가 높다, 차가. 야,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플라스틱 한 점 한 점들이 있죠. 이 꺾이는 부분들이라던가, 요런 어떤 마감 부분들. 야, 여기도 무슨 스위치가 달려있냐? 오, 정말 완벽해. 여러분들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마감 부분들 요런 거라든가 어떤 거 감성들 요런 거는 물론 차주분께서 그라파이트를, 이게 원래 그라파이트 재질인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되게 잘 칠해놨네. 야, 이거 되게 순정같이 잘 칠해놨는데. 야, 뭐냐 이거? 뭐냐 이 신비의 서랍은? 아무것도 없네. 버튼 요 배치가 약간 올드 감성이 많이 느껴지긴 하지만 여기 밑에 보면 통풍 시트도 있고 열선 시트도 있고. 야, 전체적으로 좋다. 주수석 수납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야, 공간도 괜찮다. 어, 넓네요. 야, 공간도 나쁘지 않아. 이 공간을 정면으로 빼다 보니까 많이 안 나오는 건데, 우리 현대기아처럼 이 밑으로 빼버리면 아마 공간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조수석에도 저렇게 시트를 자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 시트 자동 조정 버튼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왜 나는 설명이 이렇게 어렵지? 그냥 저 자동 시트 버튼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시트 조절 뭐 자동 버튼. 야, 말이 너무 어려워. 실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차주분이 말이 방치지 사실 방치는 아닌 것 같고, 차주분이 얘기한 방치라는 것은 이제 오랫동안 운행을 안 했다 뭐 그런 의미의 방치인 것 같아요. 룸미러도 굉장히 좋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정말 멋있는 차량이었어요. 야, 정말 좋다. 여러분 말입니다. 제가 이 국산차를 촬영할 때도 이렇게 좋은 기분이 들고 이렇게 마음이 설레이고 들뜨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틀립니다. 이 국산차만 보게 되면 그냥 부식으로 뒤틀려 있고 차대가 썩어 있고, 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안 되니까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 열어서 뒤쪽 호미에 우리가 찾지 못했던 혹시 부식이 잠겨 있는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왕눈으로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없을 거야, 근데. 아이고, 장화가 있구나. 야, 이거 어디 거냐. 보생장화가. 이 차주분께서 어떤 농업이나 혹은 어업대 이용을 했을 것 같은 이런 장화. 지금 밑에 진흙이 많이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농업 쪽에서 사용되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이 들고요. 지금 왼쪽에 보게 되면 뭐냐, 이게 다. 일단 신비한 장치가. 이 뭐냐, 이거? 아, 여기 이 가짜 애벌레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장화는 농업에서 사용되어진 게 아니라 이 차주분께서 루어 낚시 때 사용을 했던 장화일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새 건데. 야, 이거 새 건데. 이거 좀, 야, 이거 내가 가지면 안 되냐, 좀? 아, 하지만 저는 낚시를 잘 안 하니까 여기다 그냥 두도록 할게요. 자, 저기 보게 되면, 이거 뭐, 팬티, 일단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께서 탈착을 하는 팬티가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야, 이 벌레들이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네. 야, 이 벌레는 왜 이렇게 통통한 거냐. 왜 이렇게 통통한 애를. 야, 대단한데. 자, 일단 후미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우, 야, 이거 후미 쪽이 완전 이거 보물상자인데. 이 뭐냐, 잠깐만요. 야,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이 잠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야, 천일염. 야, 이... 아니, 소금이 있네. 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조일이 2017년 8월 17일 천일염인데 버려. 그렇죠, 못 먹겠죠. 이미 너무 늦었어. 먹기에는 2017년이야. 자, 뒤에도 굉장히 이것저것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여기는 강력한, 우리가 좀비를 만났을 때 좀비를 강력하게 퇴치할 수 있는 이 왼손 무기가 들어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각종 천대기가, 그리고 이 밑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 트렁크 덮개가 있는데, 이건 차마, 제가 힘이 없어서 아우 꺼내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일본 차가 놀라운 게 뭐냐면 요런 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연결 부분들이 있죠. 이런 이음새. 야, 깨알 부식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보이시나요? 진짜 이 하찮은 부식 조가리 그냥 1mm짜리 부식 하나도 없어. 와, 이런데 국산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료가 벗겨지면 이 안에 부식이 미친 듯이 발생이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아예 없네. 일절 없어. 하다못해 이런 사이드에도 괘씸하고 이 못된 놈은 부식 한 점이 없네.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하다못해 이 트렁크 끝부분에 이런 데는 이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부식이 좀 놔줘야 되는데 이런 괘씸한 놈은 부식 한 점이 없네. 야, 정말 괘씸한데. 이런 데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국산차는 이런 데 있잖아요. 다 부식이 상기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차 확인해보세요. 저는 물 빠지는 구멍에는 대부분 약수하거나 미세하게나마 부식이 다 발생이 되는데 이 친구는 정말 괘씸할 정도로, 야, 이놈 이거 아주 그냥 냉혈한이구만. 전혀 부식이 없어. 그 어디에도 부식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못되고 사악한 놈이네. 다더 여러분들 정말 재밌었어요. 야, 나 너무 좋다 오늘 기분. 자, 미세먼지도 굉장히 화창하고 밥은 못 먹었지만 비록 돈은 조금밖에 못 벌지만, 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조우하면서 이렇게 좋은 차를 만나뵐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 채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언제나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주위에 저 차 판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잠깐 하고서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의 영상을 보여주는 합리적인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언제나 작은 긍정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은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저의 구독자와 시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렉서스야, 지금 너의 주행 거리는 20만이지만 앞으로 40만, 50만, 60만 두바이에서 너의 못 다핀 꿈 이루도록 하여라. 차주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 차량을 제가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차가 또 더 넓은 세상에서 달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이쯤에서 안녕!